자, 정인의 방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선택장애, 결정장애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선택장애인 것 같아, 나는 결정장애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누구나 뇌가 건강한 사람이던 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던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선택이나 결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병이라는 병은 아니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복잡하게 움직이고 바뀌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도 결정해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좀 주저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너무 그동안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해보지 않았던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선택이나 결정장애는 쉽게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동안의 많은 선택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타인에 좀 의존을 해왔다든지, 그래서 점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복잡해지면서 어린아이일 때 뭔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르게 모두 다 부모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어떤 결정 아니면 학교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줄이게 만들고, 부모의 의존적인 어떤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인기가 됐을 때 뭔가 결정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완벽하고 생각이나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태어나서 트라이얼 앤 에러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실수, 실패, 선택에 대한 어떤 잘못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나만의 어떤 원리나 이제 원칙이라든지 나만의 전략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런 선택장애나 결정장애가 쉽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내가 너무 어떤 선택에 의해서 좀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을 때 이런 선택이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았었던 이런 과거가 있었다면 더욱더 그런데요. 나한테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다면 당연히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보다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은 뭔가 선택할 때 아, 내가 선택하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에 자꾸만 빠지게 됩니다. 한 10번 선택해서 5번에서 한 8번 정도는 성공을 해야 사람은 거기 제일 가장 큰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가장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확률이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결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택장애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이제 인간은 뭔가 좀 잘 안 된 거, 잘 못된 거, 실수한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강하게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어떤 이제 보는 시선이나 나의 어떤 관점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뭔가 잘 안 되고 좀 어려웠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미래에 뭔가를 결정을 할 때도 안 되는 것들밖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실패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눈에 더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좀 걱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기를 싫어지게 되고, 또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또 안 좋았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나의 신뢰감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 자존감의 저하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하는 것을 더 못하고 남에게 미룬다든지 넘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이게
반복된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또 이제 반대로 내가 좀 잘 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미래에 잘 될 수 있는 것들만 눈에 들어오고요. 또 뭔가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나의 자존감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선택의 기회를 조금 더 이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 장애나 결정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택을 일단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완벽해야만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면 선택을 한 거가 나한테 또 트라우마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선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뭐 선택이 잘못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나는 뭔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골프 선수가 골프 스윙을 배울 때 잘못된 스윙을 여러 번 해야지만 올바른 스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가 비슷하게 잘못된 결정이 나한테는 좋은 올바른 결정을 점점 만들어내게 된다 라는 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선택에 대해서 잘못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선택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걸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뭐 오답노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게 학습률을 올리는데 학습 효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예, 그만큼 내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항상 하시면서 과감하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런 선택과 결정장애에 대해서 충분히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